여기 네. 국기봉에 베트남 국기가 걸려 있더라고요. 네네네. 이게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? 저희 학교는 되게 다문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기간마다 네. 아, 바꿔서 느낌을 좀 아,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, 그렇구나. 근데 여기는 진짜 정말 각국의 아이들이 다 모여 있겠어요. 어떻게 돼 있어요? 나라별로 보면? 거의 한 26개 진짜요? 네. 여기는 여기 아이들 되게 진짜 문화가 다 다르니까 네, 문화가 다 다르고 아.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더 특별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렇겠다.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일 하셨구나. 네네. 아니 근데 그 언어 소통은 나 어떻게 해? 그래서 이제 네. 다른 데보다 훨씬 소통이 힘들어서 네.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세요. 선생님들도 너무 어렵겠어. 다 그 언어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아, 사실 여기 와서 처음 와서 좀 많이 당황했어요. 아, 그렇죠. 특별하고. 네. 네. 처음에 또 왔는데 출석부를 봤는데 어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? 막 이렇게. 되게 다양한 나라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언어로는 안 써 있고 영어로 걔네 그렇죠. 이름을 이렇게 막 풀어서 써 있고 네. 그다음에 시스템상 띄어쓰기가 안 되거든요. 아.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강은심 이렇게 붙어서 쓰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어디가 아, 성이고 그렇겠다. 어디가 아. 이름인지도 되게 헷갈리고 아. 그래서 첫 시간에 야. 자 1번 너는 뭐라고 불러주면 되니? 아. 뭐 이렇게 물어보는구나. 일일이 다 물어봐서 그 다행히 소통은 되고 한국말로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어떻게 해? 영어로 해야 그럼 애들이 막 얘기해 선생님 쟤는 뭐라고 불러요? 아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아 그래 참 아이들이 참. 아니 그러면 이게 또 식사는 어떻게 이거 급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근처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 그래서 아. 무슬림 친구들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. 아. 그래서 저희는 급식이 두 가지가 늘 준비가 되거든요. 아, 할랄 푸드랑. 그렇죠. 무슬림 친구들은 고기를 잘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.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씩 아. 더 따로 준비가 야. 돼서. 아, 급식 때. 어, 그 이슬람 문화권이면. 중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 시간도 있을 거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? 아이들이라서 예, 그 정도는 아닌데 아~ 그 라마단이라고 아~ 해서 금식하는 기간이 아~ 있어요. 한 달 정도 아~ 네, 네. 그래서 아이들도 거길 보통 참여를 하거든요. 금식해요? 그래서 아~ 이제 예, 네, 그래서 이제 그 급식 시간에 밥도 안 먹는데 그 급식실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. 어~ 괴로우니까 아이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따로 관리를 또 아~ 해주고 네. 한 끼 굶는 거죠? 한 달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. 네. 밤에서 새벽까지 해가 없을 때 먹는 거예요. 아, 네. 아 이게 참 그 또 그런 세세한 부분을 또 잘 좀 챙겨야겠네요. 생각해보니까 할 게 너무 많네. 너무 많아요. 그렇지. 근데